안녕하세요. 밤이 되었습니다에서 이윤서 역할 맡은 이재인입니다. 김준 역할 맡은 김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정원 역할을 맡은 최예빈입니다. 고경준 역을 맡은 차우민입니다. 진다범 역할을 맡은 안지호입니다. 김소미 역을 맡은 정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우리 친한 거 아니었어? 나만 친하다고 생각한 거지. 장난입니다. 아, 저 빼더라고요. 우리 오빠 뺀 단톡방 네. 있어. 농담이야. 재인이가 쓰는 예빈이 언니의 생활기록부. 이름 최예빈, 생년월일 9월 2일. 엠비... 아 아닌가요? 좀 세게 썼더니 그렇게 된 MBTI ENFJ 맞죠? 바뀌었어요. 어? 네. 어느새 바뀌었어요? I로 바뀌었습니다. 아, I로 바뀌셨어요? 네. 맞아요. 그치만 맞나요? 네. 별명 대천사라고. 대천사요? 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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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없음. 주의를 줄 정도면 그 사람이 잘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한줄 총평. 촬영장의 한 줄기 빛. 그저 빛. 아, 오, 감동이야. 너무 마음에 들고 되게 따뜻한데요? 내 것도 기대할게. 한 줄기 빛이라는데 저는 어둠이었나요? 의외입니다. 예빈이가 쓴 제인이의 생활기록부. 이름 이재인. 040206. 맞습니다. MBTI 인팁. 별명 집순이. 실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소문이 자자하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시를 정말 잘 씁니다. 오. 제가 제인이 시를 정말 감동을 크게 받아서 울었어요? 거의 울컥했어요. 눈물이 차올랐어요. 진짜로. 돼지고기는 안 돼요. 오. 이런 디테일. 진짜 섬세하게 알고 있다. 미안합니다. 동생 같지 않은 내 단짝. 아. 오마이갓. 우리 너무 저건 잘 알지, 서. 이금 오빠 지금 뭐 고치는 거 같은데요? 네? 공이 한 장 사서 넣어서 다자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수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양옆에서 너무 따뜻하니까. 김우석이 대신 쓰는 민우의 생활기록부. 본명 김민우. 맞습니다. 생년월일 3일차. 27일이고 얘가 24일이라 10월. 3일차. MBTI 저랑 똑같은 인팁. 별명 귀요미. 뭐 할 게 없어가지고. 별명인데요? 장점 귀엽다. 귀엽다고 막대하면 물지도. 그리고 라면 안 돼요. 아까 배웠다.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저거 상처받는데 다시 가세요. 잠깐만. 그러니까 다 귀엽대. 여반 누가 걸렸어도 귀엽다고 했던 거 아니야? 오민이가 대신 쓰는 우석이의 생활기록부. 이름 김우석. 3일차고요. MBTI 똑같이 인팁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어준 건데 500이 형이라고. 왜? 뭐였지? 그래? 비방형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형이랑 저랑 약속을 몇 번을 잡았다가 10월 안에 보자. 못 보면 500을 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500이었어. 진짜야? 진짜. 그러니까 줬어? 아니면 만났어? 만났어. 그러니까 만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만났네. 장점! 솔직함! 더 이상 기다리게 하면 안 돼요. 밥 잘 사주는 예쁜요. 오. 귀엽네요. 제가 설명해주는 저희 누나의 생활기록부. 이제 이름은 정소리. 생일을 잘 몰라서 뭔가 왜? 뭔가 9월 12일에 태어날 것처럼 생기셔서 9월 12일? 네, 그래서 12일상이구나. 생일이 전혀 아니야. 난 6월 2일. 아 비슷한. 비슷한. 네. 좀 뒤집으면 네, 좀 비슷한 네. 것 같은데. 그리고 MBTI는 뭔가 ISTJ 느낌이어서. 맞죠? ISFJ. 아 FJ. 비슷했다. 맞아. 많이 맞췄네. 그리고 별명은 이제 소리니까 사운드라고 했고요. 장점은 저희 누나가 연기를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 게 장점이고 되게 화내면 엄청 무서울 것 같지만 네, 화를 안 내서 괜찮다. 그럼 준상이 아니잖아. 정말 착하고 멋지고 좋은 누나이자 배우이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들으니까 더 못하겠는데 하면서 좀 수정을 좀 해도 될까요? 소리가 쓰는 지호의 생활기록부이고요. 이름은 안지호. 2004년생 8월 1월. 그 패딩을 입을 만한 거를 입고 와서 추위를 많이 타는 것 같아서 아니었구나. 네, 1월 5일. 기억할게. 네. ENFJ. 네, 맞아요. 별명이 어깨라고 저는. 지호가 어깨가 되게 넓어요. 아, 수영을 했지? 네, 수영을. 네. 장점 저는 귀여움이라고 썼는데 귀여움을 가장한 카리스마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카리스마. 너무
좋아하고. 아, 네, 그러시구나. 진짜 네.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 네. 좀 약간 어지러운 것 같고요. 누나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항상 리스펙합니다. 네. 너 바뀌어서. 근데 예빈이는 완전 아이야. 어. 내가 봤을 때. 좋죠, 뭐. 제가 더 아이 같았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막 형님들이 너무 아이라고는 하지만 아이 같지 않은 네, 그런 느낌이 강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케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밤이 되었습니다 작품을 하면서 제니라는 사람의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본 것 같네요. 좋은 케미를 가졌던 팀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직접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저희는 다 친했기 때문에 재미들이 많으니까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드라마에는 또 다른 케미가 존재하니까 드라마 밤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